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 18장.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앗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앗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며 앗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앗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우리의 삶은 매일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선택은 우리의 길을 형성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는 결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정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강력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또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또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결단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왕위에 오르고 또 그의 통치가 어땠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히스기야는 25세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총 29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 시기는 매우 중요한 변화와 도전의 시기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의 왕국을 이끌었는지, 그의 리더십과 또 신앙적인 결단이 어떻게 그의 통치와 백성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통치 방식을 살펴보면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이스라엘 다스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통치를 넘어서 신앙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전임자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존중히 여기고 또 이를 국정에 반영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단지 국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한 것뿐 아니라 신앙적인 지도자로서 책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이끌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신앙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신앙적 리더십을 발휘한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 형통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고 또 그의 길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뜻대로 살아가려는 모든 이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히스기야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형통뿐 아니라 믿음의 깊이에서도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본문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고 또 그분의 명령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그분과의 언약을 깨뜨린 자에게 찾아오는 것은 결국 멸망과 파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 연합해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말은 그의 신앙적인 깊이와 또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외적인 순종이 아니라 내면적인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관계를 일상의 모든 결정에서 우선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삶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매우 중요한 요소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예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강화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기로 결단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의 삶도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아무리 많은 유혹과 도전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 중요한 믿음의 기준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먼저 나의 현재 신앙의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면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성경 읽기를 통해, 또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때로는 세상과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십시오. 본문을 통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과 연합함을 통해 어떤 삶을 살고 또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자리잡고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히스기야 왕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발걸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관계를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동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당신의 길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은 도전이 될 수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저희는 당신의 은혜와 도움으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서고자 합니다. 저희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당신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과 또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